이야기 사진사 권이사입니다. 12월이 되면요, 어딜 가도 북적이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이들에겐 천국이자 어른들에겐 추억의 장소죠. 이 오래된 골목엔 유난히 깊은 이야기가 쌓여 있다는데요. 빨리 들여다볼까요? 와, 오랜만에 온다. 무엇보다는 장난감들이 많이 생겼네요. 처음 보는 캐릭터들인데. 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예. 예. 아, 저 추억을 좀 사러 왔는데요.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네요. 아, 올 토요일이라서. 네. 그 주말에 늘 이렇습니까? 예, 주말에는 진짜 손님 많이 오세요. 한 3배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12월 달. 12월 이제 네. 연말 되고 하니까. 3배. 와.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바쁘실 시기. 그렇죠. 연말 특수를 맞은 완구 골목은 가게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곳의 최고 손님은 아이들이죠. 보이는 건 다 갖고 싶은 아이와 고심하며 장난감을 고르는 꼬마 손님들 사이로 특별한 지령을 받고 온 분도 있었는데요. 됐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원격으로 주문 받으신 겁니까? 아, 예, 애가 영상도 못 알아.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 신장 왔다가. 예, 무엇 좀 사오라든가요? 이거 꽂이 좀 사고. 꽂이 사고. 예, 꽂이 사고. 장난감 하나 사고. 반지네. 아이고, 아버님들이 제일 바쁘다, 바빠. 아, 예, 그래서 예. 쳐다보는 눈빛이 매의 눈을 다 보고 있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맞아, 오케이?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어릴 때 원하는 장난감 다 못 사면은 장난감 집 사장 되고 싶다는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롤모델을 만났습니다. 알기로 두 분이 이렇게 부자지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되시고 예. 아버님 되시고. 예. 야, 그렇다면 이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제 꿈의 어떤 대상 두 분이 앉아 계신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별 말씀. 제 어릴 적 꿈. 아이고. 문망고집 사장. 아니면 문망고집 사장의 아들. 예? 이 어릴 적 그런 꿈들 남자들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금 문망고집 지금 하신 지가. 제가 45년 됐습니다. 45년. 아, 예. 근데 우리 저. 10점 되셨으니까.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장난감 걱정은 안 하고 살았겠다. 저 어릴 예. 때 장난감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예.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뭐 갖고 노는 거 제가 뭐 보고 있고 그랬어요. 왜 치킨집 아들이 치킨 안 먹듯이 저도 장난감집 아들이니까 그렇게 장난감을 많이 갖고 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아,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부럽잖아요. 친구들의 시선은 좀 어땠습니까? 당연히 부러워하죠. 부러워하고 계속 그냥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어하고 계속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또 같이 장사하시면서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한 40년 했으니까 얘 우리 집 아들도 한 거의 20년 가게 되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모든 게 잘 되니까 뭐 지금은 뭐 온라인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한 지역에 한 군데 정도는 무조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우물만 받아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겁니다. 짜잔. 자, 요 네 가지 문장이면 언제나 설레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 하는 마법의 문장들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네, 가장 눈길이 가는 문장 한 가지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부터. 저는 사랑해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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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집사람 해야 돼. 아, 우리 사모님. 아, 예. 예. 여보, 사랑해요. 우리 건강해 삽시다. 아들께서는 어떤 거 한번? 아, 저는 고마워요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예. 누구에게? 지금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냥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들이라고 네. 하면 우리 꼬마 친구들? 전부 모든 사람들. 아기 때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크셔서 또 본인들이 결혼을 하시고 애를 낳고 나중에 다시 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맙죠. 긴 세월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 네. 네, 단골 손님들. 맞습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남지 않은 매장이 장난감 매장인데 그래서 오셔서 많은 구경하시고 좋은 추억 쌓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래된 골목을 사랑하는 부자의 마음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골목이 형성된 지 60여 년, 그동안 완구 골목도 많이 변했다는데요. 옛 골목을 기억하는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엔 또 어떤 마음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이야기를 여기 사진으로 담는 아, 네. 이야기 사진사 권희사라고 합니다. 물건 지금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게 문구점이다. 그죠? 예, 문구용품입니다. 문구용품? 네. 한 몇 가지 이렇게 취급하세요? 저희들이 포스상에는 한 2만 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 2만 가지요? 엄청나더라고요. 예전에 올라왔다가 좀 사용된 것도 있으니까 한 5천 개 정도. 아니 이게 근데 다 다양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류가 그렇죠. 네. 와, 근데 이게 보니까 역사가 꽤 된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네. 오, 예. 장사하시는 몇 년 되셨습니까? 2002년 7월 달에 예. 아버님한테 정식적으로 완전히 이양받아가지고 제 이름으로 사업 등록을 했었고 그 2002년이니까 지금 벌써 20, 제 앞으로도 20몇 년이 넘어가네요. 원래 이 문구 골목이 처음에 형성될 때가 네. 60년대 말 정도 저쪽에 철길이 지금은 이제 지하도로로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건널목 해가지고 이제 철길을 이제 건너다닐 때 그때부터 형성됐었거든요. 학교 문방구하는 소매 사장님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떼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날 학생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요즘에는 좀 어떤지도 요즘에는 이 도매 형태 자체가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도매 자체가 사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가면은 문구점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네. 요즘에 문구점이 없더라고요. 네, 간단한 뭐 볼펜 하나 사고 싶어도 지금 살 데가 없어요. 학교 마치고 문방구 구경하던 것도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편해지는 건 좋지만 소소한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하지만은 다 연필로 글자를 예쁘게 쓰고 연필로 어쨌든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붓을 색깔을 더 입힌 것이 바로 예술의 표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우리 누구보다도 문구를 사랑하시는 사장님께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짜자잔. 요 네 가지 마법의 문장이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걸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아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요. 용서해요? 예. 뭐 어떤 누구를? 혹시 제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바쁠 때 오셨으면 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못 돼가지고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신 분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길. 너무 착하시다 이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 용서를 받을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더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모습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들도 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 둘 용서해 주세요. 사장님의 진심 고객들께 잘 전달됐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마음을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내 서희야. 마음 같아서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그 이후에 내가 따로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서 조금 미안한 감정 계속 들더라고. 자꾸 신경이 쓰였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행복한 날만 만들자. 사랑해. 최정원, 최연선, 최희원, 최애성, 최정원, 다섯 명 다 어쨌든 건강하게 무릎무릎 잘 자랐으면 할머니는 제일 좋겠어. 사랑해. 점자야. 명도야, 어디가 너희들인데 항상 다 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너희들이 언니 걱정해주는 거 진짜 고맙고 우리 언니도 열심히 사니까 너희들도 같이 열심히 살자. 자, 흰머리가 나오고 온 주름살이 이제 온 얼굴에 퍼져 있는데 이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남들이 팔불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안 버리고 같이 있어준 것도 고맙고 앞으로도 안 버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있었으면 고맙죠. 그때 실제로 예. 아내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퇴원해서 예. 집에 다 들었어 이제 짐 그래요. 내리고 그래요 조금 이따 갈게요. 그래요 그래요 예. 뭔 얘기를 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갑자기 누가 왔나? 고맙고
아기 우네. 아 미안해. 사모님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 사진사 권이사라고 합니다. 이야기 사진사? 예. 아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아버님하고 얘기를 나눠도 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평생 살면서 미안한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데? 아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가지고. 용서는 옛날에 다 했지. 용서 말고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아버님이 미운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미운 적이죠. 없다면은 거짓말이지. 옛 말인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마음도 사진에 듬뿍 담았습니다. 20여 개의 가게들이 모인 완구 골목에 문구와 완구만 있는 줄 아셨죠? 하지만 이 가게들을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간식입니다. 아, 이런 것도 한국에 다 파는군요. 맞아요. 추억의 간식들이죠. 아니, 많이 복잡합니까? 예, 아, 복잡할 때 복잡한 시간이 있어요. 막, 한 20명 꽉 트는데. 아니, 저는 취소해서 몇 번 하지만, 여기 이런 별천지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 것처럼, 형님이 어떻게 간식고리를. 우와. 문방구 앞에 있는 그 간식부터 저런 해외에서 온 간식들은 처음 보는데 아이고. 제가 어른 되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요. 매일 안 봐도 가끔씩 뭐 예. 시간 나면 보는데 야 역시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 근데 그것보다 너무 좋은 장사하시네요. 아, 이렇게 그래요? 눈이 행복할 수가 있나. 예? 이 만난 가자들 이렇게 다 취급해 주시니 이거 남녀노소 누구나 자주 오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사장님. 아 어떻게 저 장사하신 지가 어느 정도? 예, 좀 됐는데 아들이 전에 또 하니까 내가 뭐 그냥 뒷바라지만 하고 아들이 잘하니까 그게 좋죠. 그럼 아버님 자리 잡으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가진 것도 없이 빚져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 밤잠 설잠해서 둘이가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이제 크니까 지금 이제 좀 괜찮죠. 우리 아내 어머님이 맞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계속 같이 장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둘이. 아. 저분이 없었으면 내가 있을 수는 없지. 항상 왜 더 열심히 했으니까 저보다 아버님보다? 아 키우랴 뭐 어쨌든 간에 그 더 뒤에서 밑받침이 됐으니까는. 그래서 어머니 저기 저 계산기 앞에 앉아 계시는구나. 여기는 딱 보니까 어머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맞죠? 나쁜 놈들 와도 여기는 몸통 온다. 아버님 얘기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옛날 생각 많이 나세요? 생각나죠. 옛날에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는데 소매상 하면서 그 가게 안에 방 한 개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아이고, 그때 거기서 애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래도 둘이 다 키웠어요. 그네는 진짜 우유병 이렇게 물려갖고 이불에 받쳐놓고 하루 벌어갖고 또 장사 그 시장에 와서 물건 떼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부부의 가게를 이어받은 고맙고 든든한 아들이지만 아버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아내를 향한 못다한 말이 생각나신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누구한테? 다. 특히 저기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께. 사모님께 미안한 감정을 예. 직접 표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있어. 저 가만 있어. 뭐? 가서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시잖아. 빨리. 잠깐 비켜보세요. 빨리. 자, 어머니 다 여기 딱 서가. 어머니 딱 보시고 어머니에게 뭐가 미안한지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 제가 항상 부족해서. 저 보시면 어머니 보고. 제가 항상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께 살면서 어떤 게 제일 미안한지. 예. 뭐 다지 뭐 다. 내가 뭐 잘해준 게 없으니까는. 주미 형 사랑한대. 그러니까 잘해준 건 없고 항상 뭐. 저 같은 사람 만나서 항상 고생하고 했으니까 그게 고맙고 미안하죠. 어색하시죠? 아유 어색해죠. 어색하기 때문에 좋죠. 예 맞아요. 그 좋은 마음 때문이라도 늘 편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 늘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머니도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사랑하는 마음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는 권이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사진 속에 저장! 여러분의 12월은 사랑하며 고맙고 미안하고 용서하길 바랍니다.